동풍 장미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시작돼 모레까지 체감온도 30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집중된 정선 지역에서 과수농가 피해가 잇따라 출하를 앞둔 농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 유예, 납입기한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설악권의 분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